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피튜닝 버전 2, Prompt Tuning can be comparable to fine tuning universally across skills and tasks 입니다. 저는 자연어처리팀의 조회창이고, 배은정님, 허정원님, 정청관님, 박사님, 이기선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해당 논문은 일종의 효율적 파인 튜닝 방법론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 소개와 해당 논문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해당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와 적용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논문이 전개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친숙하지 않았는데, 챗GPT의 영향으로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려나 생각이 됩니다. 자연어처리에서 패러다임은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쓰기 전부터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고, 딥러닝이 접목되어 그 성능이 급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자연어는 라벨 없이 대규모 사전학습이 용이한 면이 크기 때문에 파인튜닝 방법론들이 여럿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클로즈, 프리픽스 등 다양한 프롬프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파인튜닝은 대규모 데이터를 자연어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원하는 세부 태스크에 맞춰 추가학습시켜서 보다 좋은 성능을 얻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 파라미터가 점점 증가하고 학습에 드는 비용이 커짐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용이 프롬프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클로즈 기법으로 처리된 프롬프팅입니다. 기존 파인튜닝에서는 CLS 토큰을 맞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었다면, 아래 문장과 같이 일부 문장을 변형해서 빈칸을 맞추는 작업으로 학습을 시키면, 사전에 진행했던 프리트레인과 그 학습 하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빈칸, 즉 마스크 토큰을 맞출 때 저희가 지정했던 라벨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원하는 라벨과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벌발라이저입니다. 벌발라이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서 다른 내용이 있고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증가하냐? 라는 질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모델이 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프롬프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엔테일먼트가 라벨일 때, 그리고 난 엔테일먼트가 라벨일 때 모델은 사실 단순히 저 빈칸에 yes 혹은 no로 대답을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매칭시켜주는 일종의 매핑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팅이 상당히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좋은 프롬프트가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넘어오다가, 해당 연구진들은 이상적인 프롬프트를 찾아서 골라 사용하는 것보다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좀전 단계의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이미지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과거에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서 각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넣어줘서 해당 마스크를 맞추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프롬프트가 잘못 주어졌을 때는 문제를 잘못 풀고 이러한 결론에 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프롬프트 인코더 자체를 하나 달아서 기존 모델은 프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도 본인이 뭔지 알지 못하는 토큰을 만들어서 해당 내용에 넣어주고 해당 토큰에 대해서만 추가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면은 현재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딱 맞는 프롬프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런 특정 NLU 태스크에서 버트가 더 좋은 성능을 많이
근데 반면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피튜닝을 사용해서 프롬프팅을 해주면 GPT의 성능이 NLU 태스크에서 버트를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일부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전 지식들을 거쳐서 오늘 해당 논문 피튜닝 2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인코더에서 나온 토큰들로 학습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프롬프트 자체가 학습이 진행될 수 있었던 강점이 기존에 있었지만, 새로운 이 버전 2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 파인튜닝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존 프롬프트 튜닝과 피튜닝 버전 2의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는데, 기존 프롬프트 튜닝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넣어줬는데 반해서 이 피튜닝 2에서는 무언가 추가적으로 뒤에 레이어까지 트랜스포머 레이어 중간중간 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이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피튜닝 버전 1에서는 이렇게 마스크 토큰을 맞추는 기존 프롬프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피튜닝 2에서는 해당 내용이 더 이상 불필요하고, 이 CLS 토큰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의 정답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다양하게 과거의 프롬프팅들과 본인들의 피튜닝 버전 2의 차이점을 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레이어 안쪽까지 프롬프트 레이어를 넣어서 사용한 것이 매우 참신한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하면서 앞서 사용된 논문들도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앞서 이런 비슷하게 레이어 프롬프팅을 먼저 시작했던 개념들이 이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소프트 프롬프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제시한 피튜닝 버전 2가 더 강점이 있다고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튜닝 버전 2는 NLU 외에도 시퀀스 태그 등의 더 다양한 태스크에 잘 적용을 시켜보았고, 무언가 멀티 태스크를 할수 있게 프롬프팅을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벌벌라이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당 피튜닝 버전 2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측의 그래프에 보면은 이 피튜닝 버전 2에서 레이어 프롬프팅을 할때 프롬프팅을 일부 레이어에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에 프롬프팅을 했을 때더 강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도출해내는 부분에 가까운 부분에 프롬프팅이 돼 있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에서 보면은 이 어센드 오더에서 1부터 24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이 레이어가 24개 레이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4개 레이어에서 모든 레이어에 프롬프팅을 한 스코어이고요. 두 그래프 모두 모든 레이어에 레이어 프롬프팅을 했을 때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부터 조금 잘라서 레이어 프롬프팅을 하는지, 뒤에서부터 잘라서 레이어 프롬프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레이어 프롬프팅이 전체 레이어의 뒷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부터 5부터 24 부분에 달려 있을 때와 뒷부분부터 5부터 24 부분에 달려 있을 때 성능 차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프롬프팅이 붙어 있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파인튜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금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실험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이 해당 표에서 좌측에는 여러 모델들에 대한 실험을 한 부분을 나타내고, 이제 컬럼 쪽에서 각각 태스크에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지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피튜닝 2가 이제 파인튜닝에 근접하거나 더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몇몇 가지 태스크에서는 파인튜닝보다 성능이 모자라지만, 학습 효율 면에서는 피튜닝은
특정 프롬프트만 학습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훨씬 절감되고, 더 나아가서 프리트레이너를 손상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해당 모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실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멀티태스크 피튜닝을 실험으로 좀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고, 네, 멀티태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피튜닝 버전 2 부분은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코드도 잘 구현해서 GitHub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실제 그 레이어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중간 레이어에 프롬프팅을 어떻게 넣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발췌를 해 와봤습니다. 네, 해당 GitHub은 이렇게 관리도 꾸준히 좀 되고 있고, 뭔가 추가적으로 최신 내용들이 추가되면은 해당 내용들도 계속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코드들은 이러합니다. Prefix Encoder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해당 클래스에서 이 레이어 프롬프팅을 사용할 텐서들을 만들어줍니다. 텐서를 만들어주는데 해당 텐서는 마치 토큰을 받아서 사용하듯이 임베딩 레이어를 먼저 이렇게 임베딩 레이어를 먼저 사용합니다. 근데 임베딩 레이어에서 저희가 보통 앞부분에는 단어 사전의 개수, 그리고 뒷부분에는 저희가 사용할 그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임베딩 벡터의 차원보다 상당히 큰 값을 집어넣어서, 네, 여기서는 단순히 임베딩 레이어의 차원만 넣었네요. 차원만 넣어서 이제 뒷부분의 리니어 레이어를 씌워서 차원의 개수를 아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픽스 프로젝션이라는 인자를 그 true false로 받는 것에 따라서 바로 임베딩 레이어에서 해당 큰 차원의 값을 넣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큰 값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기존 모델에서 사용하는 히든 사이즈에다가 모델에서 사용하는 레이어의 개수를 곱하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추가로 더 해주는 이유는, 이제 해당 레이어 프롬프트를 모델에 어떻게 집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프리픽스 인코더의 포워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임베딩을 받은 결과 값을 이 패스트 키 밸류라는 변수명으로 받아서 리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 상황에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변수명인데 왜 저렇게 변수명을 사용했는지도 넘어가면 조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로 버트 프리픽스 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발췌해 왔는데요. 실제 모델 구현한 부분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 셀프점 프리픽스 인코더라는 값을 받아서 앞쪽에 구현한 프리픽스 인코더 클래스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피튜닝으로 사용할 토큰의 개수도 바로 위에 해당 개수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이제 get prompt라는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놔서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패스트 키 밸류라는 값을 만들어서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깅 페이스를 많이 써보신 분은 그 패스트 키 밸류라는 인자를 써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제 허깅 페이스에 보면은 저희가 값의 패스트 키 밸류라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의 이 forward 함수이고요. 옮겨보면은 이 버트의 input 인자로 이 패스트 키 밸류라는 인자를 넣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 키 밸류는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앞부분에 지나간 부분에 대한 학습 내용에서 attention 레이어를 받아서 뒷부분 학습으로 넘겨줄 수 있는 일종의 버트나 GPT의 그 학습 토큰의 개수 제한을 일부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저희가 셀프 어텐션에서 네, 키 값과 네, 쿼리 값을 이렇게 받아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키값과 커리값을 받아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밸류 값에 어텐션 계산을 해서 이제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게 되는데 해당 패스트 키 밸류 값을 넣어주면 이제 키와 쿼리 값에 해당 키와 밸류 값에 해당 레이어만큼의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해당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위쪽으로 넘어갈 때 해당 밸류는 기존 잠시만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키와 쿼리에 아마 이렇게 붙여주게 될 겁니다. 키와 쿼리에 이렇게 붙여주고 해당 내용에서 나온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와 연산해서 다음 밸류 값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텐션에 대해서 이전 내용에 대한 어텐션을 가져다 쓸수 있게 일부 도와주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 모델에서 사용하던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다소 쉽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좀 찾아보다가 사실 저번에 이미지 팀에서 발표해 줬던 그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논문도 일부 봤는데요. 해당 논문만 봐도 현재 논문에서 주장한 대로 피튜닝 버전 2가 거의 동일하게 좀 동작하고 있는 것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줬을 때 기존의 파인튜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고 여기에서도 CLS 토큰도 적절히 동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DB라고 해서 쉘로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안쪽까지 프롬프팅을 넣어서 진행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는 것을 일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당 발표는 이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